안녕하세요. 삼드리머입니다. 오늘 작업할 작품은 대한민국의 첫 번째 우주로켓 누리호입니다. 일단 대략 굵기가 비슷한 붓대롱을 사용해서 원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굳이 어렵게 만들 필요도 없고 반듯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대충 채웠다면 일단 이렇게 뽑아줘야 됩니다. 붙어있는 채로 계속 다듬으면 붓과 로켓은 서로 녹아붙어서 그냥 붓의 장식이 되어버릴 겁니다. 자, 이제 메꾸내질 시간입니다. 제 몸도 이렇게 간단히 매끈해지면 좋겠군요. 로켓 몸통에 조각을 하기 위해 마스킹 테이프로 경계를 만들어줍니다. 채색을 용이하게 하려면 젯소 초벌을 해줘야 합니다. 이번 작업의 핵심 중의 핵심, 엔진의 배기 불꽃입니다. 투명 플라스틱 대롱에 투명 필라로 일단 모양을 만들고 투명 노란색을 더 씌우고 투명 빨강 필라멘트로 마무리해줍니다. 투명 필라로 대충 그어주는 이것은 아래쪽의 옅은 배기 불꽃과 고온의 아지랑이를 표현하게 될 겁니다. 다크스타 편에 이어 다시 등장한 이 빈 박스는 베이스 겸 스탠드가 될 겁니다. USB-C 충전회로, 리튬 배터리, 저항, 스위치로 LED 전원을 만들 겁니다. 박스의 스위치 구멍과 USB 충전 단자 구멍을 뚫어줍니다. 베이스에도 젯소 칠과 회색 칠을 해줍니다. 우주 로켓 발사 시 솟아오르는 연기 구름을 위해서 투명 필라멘트로 뼈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연기 구름을 연상하면서 대충 서로 이어줍니다. 연기를 담당할 검은색 솜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게 흰 솜을 염색한 건데 염색이 제대로 안 됐던 부분을 이렇게 요긴하게 쓸 날이 오는군요. 이 회색 솜으로 연기의 짙은 부분을 표현할 겁니다. 흰색 솜은 연기의 밝은 부분을 표현합니다. 에어브러쉬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해보는데 제법 괜찮네요. 흰 솜을 배치하고 잘게 잘게 찢어줘야 느낌이 삽니다. 투명 전사지에 잉크젯으로 마크를 출력했습니다. 알맞게 잘 잘라줘야 합니다. 자, 이제 엔진을 몸통에 장착해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꽃을 잘 다듬어주면 누리호 완성입니다. 대한민국이 오랜 기간 실패하며 도전했던 우주로켓 사업, 마침내 누리호로 성공하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 채널도 이렇게 훨훨 뻗어나가는 날이 올까요? 작품 흥미롭게 보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